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가야 될 텐데요. 세계은행이 올해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을 4.1%로 네. 좀 내렸고요. 내년은 더 낮추는군요. 기존 전망치에서 0.2%포인트를 낮춘 거예요. 4.1이면 뭐 좋은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까지 포함시켜서 보는 거죠. 신흥국 쪽에. 어쨌든 전망치를 좀 낮췄다는 건 좋은 소식은 아닌데, 역시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충격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경제를 옥죄일 것이다 이런 것. 작년에 5.5% 정도 성장한 걸로 추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통계상의 기조 효과가 분명히 있었겠죠. 2020년 워낙 안 좋았으니까 5.5%.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4.1%를 나쁜 것 같진 않다. 네네네. 5.5% 성장한 다음에 다시 4.1% 성장하는 거니까 이게 크게 나쁜 거냐 이런 거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중요한데 3.2% 할 거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더 낮추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성장률 전망치를 대체로 조금씩 낮추고 있다 이런 거죠.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3.8%로 전망이 됐는데 작년에 5.0에서 이제 조금 떨어지는 거죠.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2023년에는 2.3%로 둔화세를 이어갈 거다. 이건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미국의 기조효과가 가장 컸으니까요. 네. 그리고 신흥국 경제 성장률 역시 작년에 6.3%였는데 올해 4.6%, 그리고 내년에는 4.4%로 고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뭐 2021년에 뭐 어쨌든 기조 효과를 포함해서 강한 반등세, 그리고 펜트업 디맨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섞여지면서 굉장히 강한 반등세가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현저한 둔화세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19 변이로 인한 새로운 위험이 출현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률을 네. 제약할 것이다. 그리고 급격하게 늘어난 빚 채무죠. 그리고 소득 불평등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계속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중국을 포함해서 주요 경제국의 눈에 띄는 감속이 신흥국 개발도상국의 외부 수혜 부담.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쭉 잘 나가주면 그것이 이제 글로벌리 이렇게 훈풍을 계속 이어줄 수 있는데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아마 신흥국 쪽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어제도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7% 나왔어요. CPI가. 뭐 처음 본 겁니다, 저도. 이런 숫자를 네, 처음 본 거죠. 근데 뭐 예상했잖아요. 저희가 뭐 월요일서부터 한 7%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 예상 범위 내에서 나와서 그런지 미국의 3대 주가 지수가 다 올랐어요. 네. 오르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소폭 마이너스, 그러니까 강세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통계를 보실 때 대충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충격적인 숫자를 헤드라인으로 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이제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추세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7% CPI라는 게 내 다음 달, 다다음 달 뭐 혹은 올해 중반이 계속 이어질 거냐? 그건 데피니트리 아닐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추세 선상에서의 어떤 전년 동월 대비라는 그걸 감안했을 때 조금 조금씩 내려올 거다라는 그런 거는 뭐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월드뱅크라는 뭐 물론 이제 월드뱅크의 어떤 전망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여지를 둬야 되겠죠. IMF도 내고 뭐 OECD도 내고 합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이제 월드뱅크인데, 전반적으로 경기의 둔화세를 이제 확인하게 될 거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의 그 미국 통화당국의 네. 긴축 정책의 강도도 조금 가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눈앞에 있는 7%라는 게 정말 화급해 보이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아, 미국의 성장률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반성도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네네. 사실 어떻게 증시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성장률이 이거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고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이게 이 긴축 모드를 계속해도 되는가라는 의문부호가 생길 때가 어쩌면 증시에는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 지금은 눈앞에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것 당위성을 갖지만은 미국의 성장률이 아 그리고 고용이 아 별로 시원치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통화당국이 지금 같은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은 증시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올해 내년 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다운턴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것도 우리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차관점으로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계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조금 낮춰서 예측했다는 뉴스를 첫 번째 뉴스로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아, 포스코가 영업이익이 9조나 나왔습니까? 네. 이게 사실 저 이거 처음 봤거든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에요. 창사 이래? 창사 이래. 네, 창사가 언제예요? 60년대 아닙니까? 네. 네?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이 네. 당신만 믿네 뭐. 네. 아, 이 프로가 있어야 되는데. 68년에 그때네요. 네. 내가 67년생이니까 나 한 살 때야. 그때 포스콘 만들어졌는데. 네,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거예요. 최대 실적 창업 창사인. 네. 아 근데 한번 보세요. 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아니 물론 뭐 작년에 뭐 철강 가격 좀 오르고 뭐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68년 이래로 포스코의 실적이 가장 좋았다라는 거예요. 중국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사실 중국 때문에 좋았으려면 네. 2005, 6, 7년도에 가장 좋았어야지. 그때 뭐 중국이 엄청 경기 확장하고 뭐. 아 이게 중국이 못하게 하니까. 아니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네. 이제 드릴 텐데. 네. 어쨌든 서프라이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이 76조 4천억이고 영업이익이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9조 2천억이에요. 잠정치긴 한데 네. 예, 공시를 이렇게 했어요. 2020년과 비교해 매출이 32%고 영업이익이 무려 284% 늘었습니다. 네. 예, 창사 이래 첫 70조 원대 매출과 9조 원대 영업이익입니다. 이전까지 가장 좋았던 건 2011년도에 68조 9천억이었고 영업이익 네. 최대치는 지난 2008년 네. 제가 그랬잖아요. 2005, 6, 7, 8 이때 엄청 좋았거든요. 네네네. 7조 2천억이었죠. 7조 2천억. 그러니까 2조 이상 더 좋아진 거죠. 최대치에서. 그때 주가도 엄청 날랐죠. 엄청 났죠. 네. 그래서 철강업황이 이제 살아난 건데 코로나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저 차트 보시면 야 이게 뭐 저 빨간 거 보십시오. 예, 3조 2조 하다가 9조 2천억 된 거니까. 갑자기? 예, 예. 저건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와 이거 뭐 대박이다 예, 예. 이렇게 할 만한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도 보시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매출도 물론 이제 4분기에 이익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철강 수요가 이제 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19 여파에서 벗어나면 자동차도 좋고 조선 건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랑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철강제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그 원자재를 사서 철강석을 사서 철강제를 만들어서 조선소나 뭐 그죠 자동차 네. 이 가격 인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가격에 이전시키는 그런 효과가 조선용 후판이라도 자동차용 강판 이런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났고 그게 이제 매출의 증대와 이익의 증가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 탄소 중립 정책에 철강 생산이 인위적으로 줄인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중국 저 철강제 수출하면은 세금 물리네. 네네. 그죠? 네네. 그리고 중국이 어디입니까? 그 철강 도시 그냥 셧다운 해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포스코가 직격탄이 아니라 완전히 긍정적인 반사 이익을 이제 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올림픽이 이제 다음 달에 있는데 이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환경에선. 네. 네. 그래서 지난해 이제 분기마다 계속 이제 그 실적이 좋아졌는데 사상 첫 영업이익 그 분기에 3조 클럽.
예, 이렇게 됐죠. 근데 작년 12월 이제 화물연대 파업하고 그러면서 출하량이 좀 줄었대요. 그래서 네. 다시 2조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고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뭐 최근 들어 조금 반등입니다만은 작년 상반기 어감부터 쭉 내려버렸어요. 네. 예, 물론 이제 사이클 산업의 특징이긴 하죠. 네. 예, 미리 주가가 선 반영한다 이런 건데 예, 포스코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라고 할까요? 그게 비교적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에, 포스코가 비철강 부분 매출이 40%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아, 철강 제품 아닌 게 네, 거의 절반 가까이. 아닌 게, 네, 40% 가까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저 2차 전지 네, 네. 무슨 소재 뭐, 같은 소재라는, 것들 뭐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정책 긴축이 이제 에, 전반적인 모드고 중국이 또 올림픽 끝나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올림픽 끝나자마자 그거 풀어버리면 안 된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가격이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거죠 제품 가격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어제도 이제 5,500원 올라서 30만 5,500원 뭐 이렇게 됐는데 28일 날 임시 주총을 해요. 지주사 전환이죠. 네, 그래서 물적 분할 이런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를 했듯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의 강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내세우고 지주사 전환을 승낙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주주들에게 얘기하는데 주주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보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 최대 주주가 없는 회사거든요. 국민연금 정도가 이제 최대 주주고 외국인 투자자들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국민주 성격의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그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포스코 주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실적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실적의 근간에는 어쩌면 ESG라는 화두도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되겠다. 이 환경에 관련된 근데 가장 공해를 많이 내뿜는 산업이잖아요. 철강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탄소를 엄청나게. 그런데 ESG의 혜택을 본 실적이 나온 네.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더 심하니까. 네. 네, 그래서 올해 어떤 추세를 보일는지 굉장히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주가를 한 10년짜리 이렇게 쫙 보니까 10년 전에 42만 원쯤 하다가 지금 조금 오른 게 이제 30만 5천 원. 네. 네. 10년 들고 있어도 네. 10만 원 마이너스네요. 박스권이죠. 아 그것도 많이 오른 거라니까 저 저점이 얼마예요? 그래, 13만 원까지 40만 원 13만 원까지도 갔었으니까. 네. 네. 10년 들고 있는다고 꼭 좋은 건 아닌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주식 들고 있어야죠. 아 근데 포스코도 좋은 주식 아닙니까?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가 있고 좋은 주식이 있어요. 네? 네네. 우리 이남우 교수님 그러잖아요. 좋은 회사 좋은 주식. 좋은 회사 나쁜 주식. 나쁜 회사 좋은 주식. 나쁜 회사 나쁜 주식. 자 포스코 실적 어마어마한 실적 이야기를 좀 전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가장 뜨거운 화두인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 예. 뭐 당연히 예상했습니다만 역대급 흥행이 또 됐구만요. 1경 519조 원. 1경. 1경이면 어느 정도 큰지 조의 만 배야.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1경 하니까 잘 안 와닿는데 1조 원의 만 배가 1경이에요. 아유, 네? 우리 시총 다 해봐야 뭐 한 3,000조도 안 되죠. 아 그래서 이제 우리 뭡니까 우리 그 원화 있잖아 원화 네. 원화 이거를 리디노미네이션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우리 통계를 내면 뭐 3경 이렇게 나오면 미국의 통계학 뭐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단인지 잘 모른다는 거야. 네. 경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아. 저도 옛날에 뭐 보케브러리 33,000 할 때 외우긴 했는데 까먹었어. 조는 트릴리온이잖아. 에, 에. 경은 잘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1대 10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대충 추정컨대 1경 519조원의 그 수요 예측 금액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 개요를 좀 띄워주시면 자 주당 공모가가 레인지가 정해져 있는데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결정인데 시가총액은 만약에 25만 7천 원이 되면
60조 1,380억 원이 되고 30만 원에 되면 70조 2천억이 되는데요. 네. 수요 예측 어제로 끝났죠. 수요 예측이라 하면 기관 투자가들이 나 어느 정도 사겠다라고 가격과 물량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야 그럼 우리나라 돈이 일경이나 몰렸다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네. 기관 투자가는 증거금 없거든요. 기관 투자가는 그냥 막 써내는 써내는 거예요. 네. 막 써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래서 저걸 이제 내일 공모가액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은 그걸 보시고 18, 19일 날 청약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가 범위가 25만 7천 원부터 3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500대 1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 이게 뭐 25만 7천 원에 1,500대 1 몰렸겠냐. 그러니까 30만 원 부근에서 몰리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일경이 넘어가는 이제 자금이 몰렸다. 네. 이렇게 그 전에 최대치가 뭐냐면 카카오뱅크였거든요. 수요 예측에서 제일 많이 몰린 게 2,500억 수준이었어요. 2,500조. 그때도 난리 났었거든요. 야, 엄청나다 그랬는데 네, 어쨌든 예, 그렇죠. 그래서 30만 원으로 될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기도 바로 뭐 따상 이런 거 말고 공모가 기준으로 딱 거래가 되면은 70조 2천억 원이니까 시가총액 3위.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 470조 원이고 SK하이닉스 93조 원이니까 바로 이제 세 번째 시가총액이 되는 거죠. 네. 공모가액 기준으로도 예, 하시겠습니까, 정프로? 저는 청약은 안 해요. 안 해? 네, 저는 청약은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우리 시청자들의 그 복을 제가 뺏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안 합니다. 예, 양보하겠습니다. It's you. 아니, it's yours. 네. It's you.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1경이 넘는 돈이 이제 그 수요예측에 들어왔는데 네.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써냈는데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나 3개월, 한 달, 6개월 동안 안 판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내일 발표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정도 경쟁률이면은 의무 보유 확약. 왜냐 의무 보유 확약을 많이 해야 길게 해야 많이 주니까 네. 예, 아마도 이제 굉장히 의무 보유 확약 비중도 높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일 수요 예측 결과와 공모가를 확정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4일 날 공시할 계획이고 27일 날 드디어 우리나라 최대 2차 전지 업체인 그 말도 많은 LG 엔솔이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네. 정리하고요. 예, 바로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야 되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